의미 있는 조종래 그 종래를 그냥 잔소리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컴퓨터 중독에 관해서 특강이에요, 특강. 조종래는 그냥 종이에다가 이면지에다 출력해서 나눠줘 이렇게. 아 이거 조종래 상이다, 전달 상이다 지금. 아침에 나눠줘. 그럼 교실에 하루 종일 굴러다녀. 여기 책상에 가서 저쪽 상에도 있어. 그런 말안 해줘. 전달사항은 안 하고 대신에 테마가 있는 줄을 하는 거예요. 컴퓨터 중독에 관해서 그 애들한테 항상 그러죠. 조회야, 오늘 중요한 거다. 안 들으면 일생일대의 후회가 될 거다. 중요한 얘기도 하고 게임 중독 얘기하고 참 말랐죠? 그때 참 말랐다고. 지금은 조깅을 제가 1092일째 하고 있어요. 조깅을 하니까 이제 몸이 기운이 하루 한 방울씩 생기는 것 같아요. 좀 싱싱하죠? 버스 타고 와가지고 점심 먹고 바로 왔는데 싱싱하잖아요. 그렇게 바닥도 보면은 또 사과의 기술, 사과가 이렇게 한 거야. 삶의 기술, 제대로 쉬는 법, 조회죠. 이게 조회 시간이에요. 조회 봉사활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. 물광욕을 즐기는 법, 이런 식으로 테마가 있는 조회, 의미 있는 조정을 하시고.